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거를 페인컴판을 먼저 찍었었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허접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북미판을 하나 구매를 더 했고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11월 달에 나왔을 때 정가가 이게 5,980엔, 뭐 59.99달러에서 한 한국 돈으로 한 66,000원? 발매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뭐한 1만 엔 정도 한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하고 북미판 같은 경우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막 250달러, 막 300달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6비트 버전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가격은 이거 중고나라에서 택배비 포함 10만 원에 구매했고요. 이거는 국내 없어가지고 직접 이베이에서 이제 배송료랑 관세 다 해갖고 약 300달러 아까 하나 한 334만 원 정도 성능은 같아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본판은 원래 그 일본 패미콤 자체가 패드가 이렇게 본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딱돼 있고 이거 NES, NES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뭐 있나? 아, 게임 같은 거. 90년대 이제 한국에서 패밀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딱 들어있는 게임 리스트가 그냥 웬만한 게임들을 핫팩 하나면 다 들어가는 게임들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 슈퍼마리오 3랑 슈퍼마리오 3랑 판타지 아 파이널 판타지 3랑 여기 뭐 더블 드래곤 2랑 혼두라 정도 빼고는 뭐 나머지는 제 취향도 아니고 뭐 핫팩 하나면 다 끝나는 게임인데 북미판은 게임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웬 게임은 똑같네. 슈퍼마리오 3랑 혼두라 없나? 혼두라가 안 보이네요. 리스트를 저번에 여기 있네. 24번 슈퍼씨 게임 몇개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데 뭐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기기에는 해킹을 해야 돼. 해킹을 안 하면은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해볼게요. 자, 완전 신품이라서 반들반들하네요. 버전이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 북미판, 유럽판, 일본판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북미판하고 유럽판은 모양이 다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데 북미판은 이제 이렇게 아답터랑 포스터가 있는데 유럽판은 없어요. 모자이크. 뭐 매뉴얼 뭐 이거 뭐 봐야겠네. 별거 없겠죠. 패스. 이거 옛날 닌텐도인가? 그거 뭐 85년도 맨 처음 나왔을 때. 재밌네요. 자, 그리고 패드가 하나 있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패드 그리고 어댑터. 아, 110볼트네. 그죠? 유럽은 이게 없대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싸대요. 한국 사람도 의미가 없네요. 있어봐. 그리고 단자가 이게 야 작다 씨 진짜 작다. 한국에는 이게 이제 컨버이로 이제 정식 발매가 됐죠.
귀엽네요. 여기를 벗기시면은 안에 이제 USB 단자랑 뭐 HDMI 단자가 있는데 HDMI 단자가 좀 고급스럽더라고. 닌텐도 안 써 있었나? 닌텐도 써 있죠. 그죠? 닌텐도. 쓸 사람 쓰세요. 먼저 쓴 사람 임자. 일본판은 이제 미개봉 아니에요. 제가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좀 포장이 어색해요. 그리고 제가 중고를 샀는데 판매자가 매뉴얼을 안 줬어. 나중에 알았는데, 아, 아이씨.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일본판이죠. 일본판은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패드가 붙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돼 있어요. 원형이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이거는 이런 식. 이걸 이제 둘 다 미니 사이즈로 줄이다 보니까 일본판 같은 경우는 원형 자체가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작아진 거예요. 여기에 껴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힘들어 이게. 귀엽긴 한데 막상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막 돌려야 될 때 이게 안 돌아가요. 그게 반해서 북미판은 이제 원래 사이즈죠.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죠? 버튼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봐봐 이게 막 30만원 하는데 이거는 10만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조금은 가치 차이가 떨어져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따로 또 주문했거든요. 이게 이제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 요거 끼는 건데 또 2만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박스 여기 있네. 이거를 사면은 요 스티커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걸 때문에 이거 산 건데 보입니까? 더 심한 거.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판매자한테 내가 이거 이렇게 됐다고 말했는데 센가? 이게 진짜 페미컴. 진짜 페미컴이죠. 딱 봐도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 시스템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작아져서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막상 게임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자, 이게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네? 이거 엄청 크네?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아, 패드 누런 거 봐라, 씨. 봐요. 이게 패드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북미판은. 일본판은 너무 작아졌어. 근데 콤보이 엄청 크네요. 카메라로 보니까 엄청 커. 새끼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커, 진짜? 한 4분은 되겠다. 야, 씨. 그리고, 북미판은 이제 여기가 이제 빠지잖아요. 이게 빠지잖아요. 이게 비록 이제 버튼 4개밖에 없지만, 여기에, 자, 이 Wii U 패드를 낄 수 있단 말이에요. Wii U. 그죠? 이걸 꽂으면 어떻게 돼요? 버튼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해킹하게 되면은 에뮬레이터가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2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플스 1급까지는 다 돌아가요. 진짜. 자, 이게 이제 메뉴인데요. 슈퍼마리오 3, 테크모볼, 젤다 1, 젤다 2, 볼룬 파이트.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아마 북미판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악마성 드라큘라, 1, 2, 동킹콩, 1, 2, 더블드래곤 2, 예, 닥터 마리오, 엑사이트 바이크, 파이널 판타지, 갤러그, 마계촌, 쓰레기 게임, 그라디우스. 이거 다 웬만한 핫팩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슈퍼온드라, 네, 마리오 원더스 이렇게 되어있고. 아, 그리고 이제 주요 기능 두 개가 있죠.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CRT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막 90년대 초 이제 RF 단자라 그래갖고 그 안테나 단자 있죠. 예, 거기에 꼈을 때 같은 효과를 주는 건데,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슈퍼마리오 3를 보여드리면 이게 가까이서 보면요 눈이 엄청 아파요. 눈이 엄청 아파요. 뭐 이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눈 아프게 하는 저거 막 없애고 그냥 스캔 라인만 하나 추가해 줬어도 딱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 보면 스캔 라인 같은 게 뒤에 보이거든요. 눈 아프게 하는 효과는 딱 없애고 스캔 라인만 남겨놨으면은, 물론 해킹하면 되긴 됩니다만 이게 이런 식인데 이제 없애보죠. 이제 기본 모드죠. 다시. 일단 이제 또렷하긴 하죠. 근데 너무 이제 에뮬레이터 화면 같이 이렇게 너무 또렷하죠. 여기다 딱 스캔 라인만 딱 해주면 딱 딱인데 센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이제 또렷해서 에멜틱하죠.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픽셀 퍼펙트라 그래갖고 원래 이제 그 늘어지지 않고 원본처럼 나오는 건데 에뮬레이터 할 때 보통 이런 화면으로 나오죠. 좀 좁아졌죠. 그러니까 방금 게임하고 나면 이렇게 이쪽에 날개가 보여요. 아래쪽에 왼쪽에 보이잖아요. 아래 방향을 누르라고 나오잖아요. 누르면은 세이브를 4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다가 리셋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 날개가 떠요. 그럼 거기서 저장하면 돼요. A버튼 누르라고 나오죠. A 누르면은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 자 이제 일본판 페인컴 미니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판 그림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일본판 그림이 조금 더 익숙하죠. 어렸을 때 게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세 개 네 개 뭐 슬로모네키 이런 거 다르고 열혈 행진곡도 없었을 거예요. 발매가 안 됐으니까. 일단 요거 스모 이런 게임 몇 개가 다르고 기본적인 건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고 아까 그리고 이제 북미판에서도 있는 기능인데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토플레이 데모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ON으로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게임을 만지지 않고 그냥 대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게임들을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처음에 뭐 한 30초? 1분 정도를 보여주고 다시 나오고 이런 게 반복이 돼 있거든요. 야, 오토플레이 모드에서 저 모드까지도 자동으로 막 지정을 하네요. 픽셀 모드 막. 야, 신기하네. 자, 이렇게 데모 화면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와, 할 때마다 화면 선택을 막 자동으로 하네요. 이제 마리오가 또 다른 게임을 선택을 하겠죠.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동으로 이제 돼 있다는 거,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실행이 되고 데모 화면이 약 1분 정도 나오고 밖으로 나오면서 다른 게임이 또 선택이 돼서 또 어떤 게임인지 보여주고 이런 게 내장이 돼 있더라고요. 재밌는 기능 같아요. 이제는 해킹을 해서 제믹스, 겜보이, 패밀리, 슈퍼컴보이, 메가드라이브, PC엔진, 닌텐도 64, 뭐 세턴 되나 모르겠다. 플스1까지 제가 구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일단 이렇게 다 깔아놨고요.
제믹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믹스. 일단 뭐 30파반 하면 뭐 게임 웬만한 거다 들어있죠. 소리 왜 이렇게 크지? 뭐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일단 뭘 해볼까요? 마성전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F2 이게 되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믹스는 이게 없죠. 근데 이건 돼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뭐 MXX를 아시는 분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스캔라인을 좀 넣어줄게요. 왜안 먹었지?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라즈베리파이 2랑 거의 뭐 성능이 비슷한데, 라즈베리파이는 이렇게 스캔라인 켜면은 좀 이렇게 딜레이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술나무. 스캔라인 켜주시고, 이거 뭐 뭉대류. 네, 재미나 버전을 깔아줬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먹혀요. 타임머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큰 구덩이가 나와요. 여기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타임머신입니다. 제가 제믹스 게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몽대륙입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스테이지 몇 개를 뛰어넘어 버리죠.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무기가 없네요. 뭐 무기 없어도 그냥 잡죠. 아, 안 돼. 미치겠다. 방향을 읽었어. 아, 미치겠다. 아따, 읽었어. 야, 미치겠다. 자, 에너지.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잘해? 제가 메탈 기어를 플스 1 때부터 해가지고 그 전작은 해보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스캔 라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스캔 라인이 근데 결국은 화면에 검은 줄을 집어 넣으면서 약간 좀 뿌옇게 하는 거라서, 살짝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솔직히.
필터링 없는 거랑 비교해보면 뭔가 이렇게 좀 그래픽이 좋아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세가 마스터 시스템 겜보이. 저는 일단 겜보이 게임은 뭐 알렉스 키드는 이제 워낙 대표작이니까 알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들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요거 이제 원더보이 3 드래곤 스트랩, 이게 이번에 PS4로 정발도 됐죠. 저 한정판 샀는데 저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한국에도 그리고 옛날에 발매가 됐어요. 대부분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정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매는 됐어요. 스캔나인 이게 할 때마다 적용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저장이 안 돼. 근데 저는 이게 추억이 없어서 왜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죽었어. 얍! 얍! 저거 뭐지? 아, 저기였네요. 노래가 좋아. 노래가 좋아. 깼다. 그래서 동전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용으로 변신했죠. 저는 까마귀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막 쥐로도 변신하고 까마귀로도 변신하고 사자로도 변신하고 뭐 이런 식. 패밀리 대표작 세 가지 뭘 해볼까요? 아, 이거 일단 마스터 파이터. 꺼졌어. 자, 이게 이제 옛날에 그 90년대 초에 국내에 돌았던 이제 마스터 파이터 2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데 음성이 같이 나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류겐. 아따 따뚜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야따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드래곤볼 하면 드래곤볼 뭐 Z2죠. 자, 크리링의 확산 에너지파 한번 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캔나인 켜주시고. 돼있네. 안 켜있는데? 따라따따따따. 15번 죽겠다. 와, 죽었어. 처음부터 미치겠다. 클리링 복수해줘. 거의 뭐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유용한 필살기죠. 확산 에너지파 다 맞아 그냥.
패밀리 명작, 대표작.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슈퍼마리오 3 이게 지금 해킹판이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일본판 팩이 없으니까 국내에 이런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셀렉트 누르고서 B 버튼 누르고서 셀렉트 누르면 이렇게 아이템이 골라지죠. 90년대 초에 이렇게 복사팩밖에 돌지 않았거든요. 와. 아니, 밥을 먹으면 안 되지. 뭐, 그렇네요. 뭐, 슈퍼마리오 3. 자, PC엔진. PC엔진, PC1 해볼까요? PC엔진 이렇게 스캔라인 키면은 좀 화면이 이상하더라고요. 줄 가는 거 보이시죠? 자, 파라솔스타. 제가 어렸을 때 PC엔진이 이렇게 추억은 별로 없는데, 뭐 아예 없죠. 오락실에서 이제 시간제로 본게 다니까. 그때 파라솔스타를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파라솔스타가 이제 오락실 게임인 줄 알고서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막안 찾아지는 거예요.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파라솔스타.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PC엔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딴 데는. 오락실에도 나올 수 있는 퀄리티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8비트인데. 노래도 좋아요. 우산을 타고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 스파 6버튼이잖아요. 원래 PC엔진 버튼이 두 개인데 스파가 나오고 나서 메가드라이브도 그렇고 PC엔진도 그렇고 6버튼 패드가 다 나왔죠. 6버튼으로 바꿔줄게요. 이거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되더라고요. 컨트롤. 이거 아닌데. 퀵 메뉴. 오케이, 컨트롤. 여기서 모드 스위치를 셀렉트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셀렉트 누르면은 6버튼이 적용이 되죠. 스타트. 와, 스캔라인 안 키니까 그냥 도트가 팍팍 튀죠. 여기서 스캔라인을 키면은 좀 낮이긴 하는데, PC엔진은 저기 줄이 막 굵게 가갖고 안 이뻐요. 오케이. 죽었어. 쓰리 쿠션! 쓰리 쿠션! 아따. 야, 잘하는데? 내가 쓰리쿠션 당했어. 일단, PC엔진 CD롬은 지금 유일하게 구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먹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도 PC엔진 CD롬을 구동시킨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힘들 것 같고. 아, 있네요. 자, 슈퍼캠보이 대표작은 뭐, 그쵸, 베어너클2죠. 베어너클2죠. 제가 진짜 국민학교 6학년 때 이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샜어요. 액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깨고 깼는데도 또 재밌고 또 재밌고 해서, 와, 진짜 제가 슈퍼캠보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베어너클2. 랜다파. 아, 노래가 너무 좋아. 베어너클 2가 노래도 되게 좋고 공격 방법도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기 주먹, 그다음에 필살기. 앞으로 두 번 하면서 주먹 누르면 기술. 그 다음에 공격 버튼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발차기. 그 다음에 공격 버튼이랑 점프를 누르면은 뒤치기. 이건 뭐, 이건 기본기고, 날라차기. 그 다음에 A 버튼에서 앞으로 하면서, 아이고. 아, 칼잡이 짜증나. 앞으로 하면서 A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필살기. 그냥 A 버튼 누르면 회전. 기술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뒤로 가기도 있고. 비록 이제 처음은 파이널 파이트를 이제 베껴서 나왔던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달라요. 공격 방식이 엄청 많아요. 버튼이 몇 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머리를 썼다는 거죠. 잘 만들었어요. 얍삽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보스에서 먹힐라나? 해볼까요? 보스한테는 안 걸리네요. 회피해버리는데. 낙법. 안 돼. 안 걸리는데? 역시 보스네요. 걸렸어. 안 걸리네요. 그냥 깨줄게요. 아이, 스테이지도 멋지지 않습니까? 야밤에 뭔가 비 내리는 뒷골목 거리.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이 게임 했을 때. 제가 12살 때 이 게임을 했는데. 짠짠짠. 멋있습니다, 진짜. 불꽃 주시니까, 아이고. 민대풍? 민태풍? 이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단. 아, 그렇지. 불꽃슛으로. 불꽃슛. 다 받고 있어. 포메이션. 어때? 한 방에 죽어. 와, 세네. 와, 한 방에 죽어. 따라따라단. 불꽃슛. 회전의 오리슛. 회전의 오리슛. 아, 그래요. 메가드라이브용 또 이제 스파를 한번 해줘야죠. 6버튼 확인을 위해서.
메가드라이브 스판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슈퍼콤보이보다 일찍 나왔거나 같이만 나왔어도 좀 판도가 바뀌었을 텐데 이게 좀 너무 영향력이 없죠. 스캔라인을 넣어줄게요. 3쿠션 3쿠션 와, 이 대쉬는 그림이 좀 이상해졌어. 사람 고르는데 얼굴이 막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투 아시죠? 그냥 투가 얼굴이 더 이뻐. 대쉬 얼굴들은 좀 이상해졌어. 3쿠션 봤지? 씨. 덤벼. 대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 소닉을 해야 되겠죠. 메가드라이브니까. 역시 메가드라이브 소닉은 소닉2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소닉2를 좋아하느냐 소닉3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렇게 층이 나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92년도? 제가 한 12살 때 했기 때문에 소닉3는 조금 뭐랄까 좀 그래. 2가 좀 이렇게 뭔가 부드럽고 좀 아기자기한 맛인데 3는 조금 그래요. 뭐 제 기준으로. 신발 먹어야죠. 신발을 먹어야 이제 소닉의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게 소닉2 아닙니까? 자, 이게 소닉이죠. 빠릅니다, 진짜. 이게 근데 하드 용량이 없으니까 내장 용량이 300메가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재생이 안 돼. 메가시드 이렇게 mp3로 립하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했고. 그래서 메가시드 게임 보여드릴게요. 파이널 파이트 세가 와, 색감 진짜. 근데 제가 뭐 현역 시절에 이제 메가시디판 파이널 파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엄청 구리지 않나요? 이 움직임이 되게 무거워요. 슈퍼컴보이판보다 못한 것 같아. 아우 진짜 답답해. 뭔가 이상해. 어쨌든 메가시드 게임도 돌아간다는 거. 자 그러면은 32X? 32X 뭐 카오틱스? 오케이. 카오틱스까지 해볼까요? 스캔라인이 안 돼 있네요. 스캔라인 넣어주시고 이것도 뭐 어렸을 때 뭐 카오틱스를 안 해봐서. 좀만 더 홀드. 열렸죠? 같이 이런 식. 이런 식. 그렇네요.
좀 답답하네요 저런 거. 진짜. 자 이번엔 슈퍼컴보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지금 이제 9월 22일 날 슈퍼컴보이 이제 슈퍼패미컴 미니가 발매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기계를 주문한 상태고 제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게임기가 슈퍼컴보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애착이 많습니다. 드래곤볼 Z1 이 게임 때문에 제가 슈퍼컴보이 샀거든요. 아마 슈퍼컴보이 게임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오락실에 시간제로 나온 게임이 총투자 원일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패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멤버 전원이 나오죠. 여기서 50 초성이랑 싸워볼까요? 자, 일단 메테오 스매시를 쓰고요. 박아주고 까불고 있어. 장풍. 제가 진짜 저한테는 꿈의 게임이었죠. 총총을 모으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샀으니까 그 전에 패밀리를 하다가 진짜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보고서 드래곤볼도 좋아하는데 이 대전 게임으로 처음 나왔으니까 드래곤볼이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맨날 정말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 엄마가 시험 잘 보면 사주신다고 해서 제가 시험을 엄청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줬어요. 그래서 정말 아 못 받아쳤다. 그래서 정말 슈퍼콤보를 제가 딱 사고 나서 그 샀을 때 제가 16만원 줬거든요 용산에서. 위치가 어디냐면 용산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용산 터널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터널 긴 데가 있어요. 그 양쪽에 가게가 하나씩 있었는데 예 거기 막 PC엔진 틀어놓고 하던 가게 있거든요. 거기서 16만원을 구매를 했죠. 그리고 총투전 처음 샀을 때가 65,000원이었어요 총투전 1이랑 파이널 파이트 2랑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패밀리팩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 받아치고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안되네. 원기옥 한번 싸줘야 되겠다. 원기옥 그때 가지고 있던 패밀리팩 라그랑주 포인트랑 고스트버스터즈랑 뭐 이런 거 해갖고 얼마 더 해갖고 파이널 파이트 2 바꾸고 그 다음에 슈퍼마리오 월드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팩이 3개였죠 저. 오락기를 진짜 오락하고 나서 맨날 이제 박스에 넣어놓고 장롱에 올려놓고 할 때마다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막 닦아주고 정말 제가 애지중지했던 게임이라 슈퍼콤보이거든요. 그래서 슈퍼콤보이는 저한테 있어서 이제 엄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라서 예. 특히 총투전 1 정말 혁명이었죠. 처음으로 나온 대전 게임이니까 그런 게임인데 그 다음 Z2 한번 해볼까요? Z2는 뭐 총투전 1만큼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2가 가장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장풍 대결 뭐 그런 모습 때문이라도 뭐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패밀리 카드 배틀도 그런 것 같아요. 난 Z1이 제일 좋았는데 인기는 Z2가 제일 많더라고요. 항상 2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커맨드를 모르겠네요. 카카로트 이렇게 하는데 패스. 장풍 대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쳐. 아 안돼 받아쳐. 나 몰라 나는 기술은. 어? 아! 아!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아, 그렇지. 죽어라. 안 죽었네. 아. 또 슈퍼콤보이 하면 이제 이 스트리트 파이터 2죠. 진짜 어마무시했죠, 진짜. 아, 진짜 보통, 진짜 우리나라에서 슈퍼콤보이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정말 이 스파2가 아닐까. 오락실에서도 엄청나게 있었는데 아마 거의 공식적으로 정말 이식률을 높게 해갖고 나온 거는 슈퍼콤보이 판이죠, 진짜. 지금 보면 이제 오락실보다 딸리는 게 보이는데 그때는 씨. 아이고 쉐이더 피 진짜 그 옛날에 용산에 이제 90년대 초에 가면은 지하철역 타고 딱 내리면은 딱 내려서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가게가 있어요. TV 되게 큰 거 있고 이제 게임샵마다 이제 다 이제 오락기랑 TV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가게가 사람이 제일 많았어. 그럼 맨날 스파2가 연결돼 있었어. 그럼 사람들 줄 서갖고 막 한 번씩 대전하고 막 딱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죠. 진짜 줄 딱 서가지고 한 번씩 대전하고 이렇게 진짜 낭만이었는데 그때 이제 비싸고 사지는 못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 샵에서 이제 슈퍼콤보이랑 스파2 이렇게 사가는 사람 가격 들어보면 막 스파2가 막 12만원? 막 이랬어요. 어마무시했죠. 그 정도로 진짜 최고였죠, 인기가. 이제 제가 슈퍼콤보이를 알게 돼서 액션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가 이 게임을 해보고 나서 아, 진짜 이게 명작이구나 했던 게임이 진짜 파이널 판타지 6. 진짜. 이런 게 RPG구나. 그런 걸 알게 돼. 자, 일단 스캔라인 넣어주고요. 파이어빔 블리자드빔. 어 얘는 왜 이렇게 많어. 아 티나 있네요. 뭐야 어리어구지대. 따다다다다 진짜 명작이죠. 자 이번에는 마멜을 한번 해볼게요. 마멜 지금 게임이 하나 둘 다섯 개 있네요. 여기서 보면 파이널 파이트 야, 아까 메가시드랑 진짜 이거 색감 차이가 어마무시하네요. 스캔을 켜주시고요. 아따 안 된다. 아 이거 너무 뻑뻑해. 아따 안 돼 안 돼. 이게 안 좋아요 지금. 아 스파2 확다리 한번 해줘야죠 또. 스캔라인도 넣어주시고.
빡친데? 핫다리 아트 나르는 장풍 교류 스파 대시 해킹 버전이죠. 어류겜이 끝나죠. 다리가 이거네. 아, 류해야 되나? 이거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막 슈퍼콤보이나 메가드라이브 보다가 오락실 거 보니까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딱 느껴지는 거. 이거는 끝이죠. 아따따 두 개. 뭐야? 이게 지금 공짜로 하니까 재밌지만 오락실에서 한번 상대방한테 걸려갖고 막 죽으면은 엄청 짜증나죠. 맘의 게임의 경우 여기 눌러주시면 버튼 설정이 돼요. 이거 PC 에뮬레이터에서 보이시죠? 패드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걸로 이렇게 뭐 버튼 설정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위 클래식 프로패드도 있는데 이게 짝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단자가 똑같은데 이게 안 되네. 인식이 안 돼요. 참고하세요. 정품은 되는데 짝퉁은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정품 위 클래식 패드를 사봐야 되나. 이게 솔직히 좀 구리거든요. 저작가는 궁금하네요. 이거 찾아봐도 없어. 정품을 사봐야 되나? 근데 짝퉁이라서 안 될 수가 있나? 단자가 똑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단자 똑같거든요? 정품이랑 이거 어차피 단자 똑같거든요. 하고 이걸로 하면은 안 돼요. 버튼이 안 먹어. 방식이 다른가? 근데 정품을 연결해서 플레이를 하면은 잘 된다는 거 신기해요. 왜 안 되지? 자 이번엔 파이널 번 뭐 맘에랑 비슷하죠. 지금 뭐 그림 잘못 넣었다. 에디언 vs 프레데터랑 던전이랑 더블 드래곤이랑 슈퍼스파랑 마벨 이런 게 들어있고요. 던전 해볼까요? 던전을 잘 몰라요 제가. 왜냐면 제가 던전 나왔을 때 고2였기 때문에
오락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 그때 막 세턴도 다 팔았거든요. 킹 오브 구즈미오 뭐 던전 이렇게 나왔을 때 오락을 잘 못했죠. 뭐 잘 되는 거 맞죠? 화려한 거 없나? 저 이것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WWF 슈퍼스타 워리어랑 빅보스랑 마지막 한 번. 자, 끝! 덮어주시고 워리어 막아주시고. 아! 바보들 다시. 아, 바보씨. 다시 막아주시고. 미치겠다. 자. 나와. 제로팀. 제로팀. 스킨라인 넣어주고. 엄청 버벅대네요. 이 화면도 작아. 뭔가 좀 불안하네요. 비디오.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자, 그리고 마벨 vs 캡콤. 춘리. 필살기 뭐였죠? 뭐야? 자, 이번엔 네오지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지오. 2003. 2003. 벌써 14년 전 게임이네요.
나... 회색이 어떻게 쓰냐? 필살기를 뭐 버튼 알아야지. 아, 기술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다. 아우, 재미없어요. 기술을 모르니까. 한 개 더 하죠. 아랑가사 2.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네오지오 게임입니다. 샤키 샤키 한번 해줘야 되겠다. 아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3밖에 없어요. Third Strike. 이제 플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스. 지금 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내장 용량이 300메가밖에 안 되니까 뭐 제대로 된 게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데모 게임 같은 게 용량이 작더라고요. 데모 게임을 몇 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8 데모 CD죠. 국내에서는 그게 뭐였지? 버스터 무브? 그거 원의 체험판 CD가 있었던 것 같은데 2인가 1인가? 1인가? 플스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옛날 일장 이거 몇 번을 제가 돌려봤는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소환수. 약간 버벅대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메탈기어 솔리드 데모. 물을 밟으면 안 돼. 아! 일로 오나? 아, 안 돼! 도망가. 못 들어가네. 바이오하자드 체험판을 한번 해볼게요. 레지던트 이버. 아이씨. 빨리 열어. 쾌적하네요. Freeze.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Hold your fire. I'm a human. 아, 스킨 나인. 죄송합니다. I thought you were one of them. What's going on in this town? Hold on. I don't have a clue. By the time I noticed something was wrong, the entire city was infested with zombies. 라이트 먹을 수 있나? 하여튼 잘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죽었어. 뭐 안 죽어. 에너지 열받았어. 다 죽일 거야. 아,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아, 이거는 죽일 수가 없는 걸로. 자, 사일런트 힐. 이것도 스캔 라인이 좀 이상하게 먹히네요. 선이 너무 보이는데. 배틀?
깜깜해. 뭐야? 쫄았어. 아니, 왜 총이 안 쏴지지? 도망가. 꺼져, 이씨. 진짜 사일런트 1이 제일 무서워. 버튼이 없어. 아, 찾았다. 이씨. 어렵네요. 네, 사일런트 처음판이었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라운드 1 파이트. 약간 좀 버벅대네요, 3는. 그래서 스캔라인 키면은 더 하겠죠? 3는 스캔라인 깨끗한데요? 왜 이렇게 높게 뛰어? 닌텐도 64를 해볼게요. 닌텐도 64. 저는 닌텐도 64를 현역 때 못 해봤거든요. 마리오 64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솔직히. 스캔라인을 좀 켜줄게요. 좀 버벅대죠? 스캔라인 꺼야 되나? 근데 지금 스캔라인을 약간 켰는데도 약간 버벅된다는 거는 나무에도 왜 달리네? 야하호! 야하호! 이게 시점이 어렵다.
스캐너를 안 끼면은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시절에 저는 닌텐도 64를 못 해봤어요. 동네 형이 샀거든요? 닌텐도 64 샀다고 나한테? 아,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가니까 박스밖에 없어. 그래서 그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아, 친구 너무 현착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닌텐도 64를 볼 일이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는 망했죠. 정발 소프트가 제가 아는 게 3개밖에 없어요. 패키지 본 게. 그 정도로 암울했어요. 한국에서는 닌텐도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도 잘 안 돼. 여태까지 성공한 게임기 못 봤어. 진짜 마리오를 이 명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지금 딜레이 하드 버벅이는 게 있거든요. 약간 다른 게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슈퍼로봇 대전을 해볼게요. 로딩이 기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좀 어둡잖아요. 뭔가 에뮬레이터가 불안해. 불안해 지금. 저 글자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슈퍼 로자랑 64 6자가 글씨가 조금 마징가 Z. 사운드가 조금 깨지네요. 와. 뭐 다운이야? 다운은 아니고. 튕겨 나왔네요. 좀 무리가 있나 봐요. 지금 이 하드웨어로. 그렇구나. 젤다 전설 되거든요. 아, 지금 이게 있나 봐. 이게 고용량의 게임을 하면은 무리가 가네요. 이거를 스캔라인을 켜볼게요. 그러니까 닌텐도 64 게임 중에서도 좀 용량이 낮은 거는 그나마 조금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바이오하자드 이런 거는 아예 되지도 않고, 슈로데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버벅대다가 깨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바이오자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뭔가 메모리가 안 되나 봐. 자, 이번엔 그러면 세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 세턴. 자, 버파2 한번 해보죠. 닌텐도 64도 그렇고 로딩이 기네요. 튕길라나?
뭐 다운됐다. 아, 되네요. 아, 됐다. 되긴 되네요. 아, 근데 엄청 느린 것 같은데. 과연 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제키입니다. 과연 플레이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로딩 플리즈 웨이디. 엄청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세턴 플스 게임은 맨날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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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럼 플레이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세턴도 아까 메가CD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최고 용량이 300메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은 제가 다 뺐어요. 그래서 배경음악이 안 나올 거예요, 게임이 되더라도. 실행이 될까요? 와, 됐다. 와, 버틸 수 있어, 버텨. 버틸 수 있어, 이러 다운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실행되니까 참 이게 웃기네요. 야. 이야, 이야, 누가 먼저, 아, 내가 먼저 맞았어. 미치겠다. 이야. 되게 웃기다. 일어나.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이게 주먹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주먹. 아이고 답답해라. 이게 막기. 다리가 어딨지? 주먹밖에 없는데? 아, 이게 다리구나. 맞아. 안 맞았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제가 썸머스프트 킥을 한번 싸도록 하겠습니다. 에잇!
됐다. 아, 여기까지 할게. 이거 너무 답답하다.